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 옛날에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를 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부동산 사기를 안 당하게 좀잘 이야기 듣고, 거래할 때 신중하게 확인을 하시고 조심을 하셔가지고 잘못 거래해서 저처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는 참 여러분들이 보면은 야, 참 바보 같구나 할 그런 정도로 참남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도 제가 사기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자, 사건의 발단은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주말 농장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저 이런 농막도, 컨테이너 농막도 하나 갖다 놓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땅을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또 그때 평당 한 12만 원 주고 샀으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상당히 싸게 주고 샀습니다. 총한 300평 정도 되는데,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300평은 주말 농장 개념으로, 농지 원부, 농지 취득 자격이 없어도, 예, 300평 이하는 살 수가 있습니다. 다 농사를 못 짓고 일부 뭐몇 고랑 정도만 야채를 키워 먹는 정도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완전 잡초밭이 돼 있었죠. 그게 공무원들이 12월이 되면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을 하러 옵니다. 현장에. 네, 이런 잡초밭을 만들어 놓으면은 군에서 와서 확인을 해서 농사 안 짓는다고 벌금을 때립니다. 제가 그때 벌금을 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농사를 열심히 또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심고, 뭐, 오이, 고추, 가지, 땅콩, 뭐, 콩, 뭐, 우리나라에 심을 수 있는 종류는 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었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생활을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제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주말에 낚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라이딩도 해야 되고, 뭐, 취미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거를 다 하기가 힘든 시간 자체가 안 납니다. 농사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팔라고, 제가 직접 인터넷에 교차로 신문에 올렸습니다. 제 연락처하고, 얼마, 16만 원에 매도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희한한 건 서울 부동산이랍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산다? 좀 그랬지만은 뭐 그래도 뭐 제가 이야기한 가격에 뭐 하나도 내고 하고 깎지 않고 그대로 산다길래 오케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저는 그날 이제 회사를 쉬고 연차를 내고 쉬었습니다. 왜냐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오후에 3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카페에서 다방이죠. 만나가지고 한 20년, 10년, 십몇 년좀 넘었네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디 계약서를 쓰고, 예, 실제 땅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다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한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땅을 매도를 하시려면은 이 매수자가 불안해하니까 공탁을 하자고 합니다. 공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매수자 매도자 간에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서로 계약을 해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탁을 걸었는데 계약을 취소하면은 자기 공탁금을 그대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쉽게 이제 해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오케이 했죠. 그런데 거기 이제 공탁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그 새마을금고, 제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가씨가, 은행 직원이, 아, 상인께서 보낸 그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라고 등록이 돼 있는데 혹시 뭐 때문에 보내신 겁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공탁금으로 보낸 거다 하니까, 부동산 사기 같으니까 일단 자기가 그
그 통장에 돈이 못 빠져나가게끔 그 출금 금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돈을 못 빠져나가게 조치를 취하고 그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아, 그때부터 느낌 쎄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사기 계좌구나.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돈은 보냈고, 아시다시피 은행에 돈은 보내는 건 쉽지만은 내가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그 공탁금을, 아, 제가 보낸 그 공탁금을 다시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역마다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도 안 받고, 이런 소액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예, 이렇게 법률적인 안내를 해주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참 제가 바보스러운 거는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사기꾼들이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도 갔지만은 대포폰입니다. 전부 다 대포폰이고, 제가 사기 당해가지고 돈을 입금한 그 계좌에는 저뿐만 아니고 총 4명이 그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저처럼 그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 아가씨 이야기로는 제가 그 출금 금지를, 인출 금지를 시키는 동안에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예, 제가 예, 출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인출을 도둑놈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도 황당했겠죠. 갑자기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새마을 금고 아가씨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 사기꾼들이 다 조직이 있습니다. 팀으로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실에 전화하면은 여자 경리가 받아요. 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자라는 사기꾼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 사기꾼, 제가 알기로는 총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3명이서 사람 하나 속이려면은 진짜 속는 거 쉽습니다. 예, 서로 입을 그 3명이 다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사람 여럿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제가 배운 게 절대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얼굴 안 보고 예? 돈 붙이지 말자. 그 절대 부동산을 그 개인이 혼자 그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내놓지 말자. 그런 데 내놓으면 이런 사기꾼들이 완전 먹잇감이 됩니다. 먹잇감.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조심해야 되고, 아, 제가 참 느낀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결국 팔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앞으로, 아, 이런 땅 사고 하는 것들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전원주택이고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고, 지금 뭐 저희 시골에 뭐 옛날 저희 고향집 있으니까 그냥 주말에 거기 가서 전원생활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